국화야부터 배워줄까? 국화는 다 졌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남은 국화를 위해서 그 국화에 마지막 남은 국화는 이 겨울 초겨울에도 남아있는 국화는 그야말로 절개예요. 에? 진짜 국화다운 국화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국화의 안녕을 위해서 또는 그의 지조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국화송을 부릅시다. 에? 국화야 너는 너희 시작. 국화야 너는 너희
아마도 아마도 오상구절이 너뿐인가 허노라 너뿐인가 너뿐인가 허노라 참 좋다잉 아마도 오상구절이 너뿐인가 허노라 야. 아마도 오상구절이 너뿐인가 저리 너뿐인가 허노라 하시라 아마도 오상 아마도 시라 아마도 오상고 저리 너뿐인가 이뻐불제이 쿠파야 너는 너희 동풍을 타고 내고
기술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마도 우상구절이 너뿐인가 하노라. 우리 다영이만 한번 해볼까? 아, 저 이거 어려워. 아직은 안 돼요. 현수님 한번 해봐. 그러면서 내가 겁나게 잘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시범창 오래 있어. 구름우님이 한번 해볼라. 응. 아니 모르겠어. 여기는 당연히 잘해. 그래서 내 제일 나중에 시키려고 안 시켜본 거지. 시범창으로는 우리 송강사님. 그럼 송강님이 한번 해보셔봐. 시작. 국화야 시작. 국화야 너는 너희 성월 동풍을 다 보내고 남목한 천찬 바람에 구절이 너뿐인가 하노라. 아이고 대고 하하나 성화가 난데 우리 다혜님이랑 천재시네요. 천재시예요. 자고 그럼 경수님이랑 다혜님이랑 같이 한번 불러보지 한번. 경수님하고 다혜님하고 우리 둘로. 그럼 둘이 묶어볼게. 묶어서 자. 묶어야 시작. 묶어야 동풍을
경기 목이라 지금 선율이 다 제대로 가면 가는데 그 시금새가 그 경기 민요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천천히 찍기는 안 나왔지만 선율이 제대로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 오신 회원님하고 여기 꼭 우리 꽁피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하셔요. 다시 한번 하세요. 같이 하셔야죠. 한 묶기로 가셔. 나도 따라갈게요. 같이 따라가셔. 남성분. 이제 안 했던 분들은 시작. 쿠파야 너는 3월 동풍을 한천하고 알고 알았어. 거기가 참 좀 거기가 눈인데 이제 거기가 눈이야 진짜. 낭목한천 찬찬 거기도 찬도 그냥 찬도 아니고 찬찬 아니고 찬찬찬 거기가 중요해. 낭목한천 찬바 너뿐인가 어로
허노라 허노라 그치? 너뿐이긴가 허노라 너뿐이긴가 허노라 치고 아따 한이 나와요 한이 나와 죽고 싶어 아따 죽었어 우리 유산소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 한 1, 2년만 하면 그것이 좀 될 것 같은데 쓰고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나와 바로 나한테 와서 그렇게 나와 나와 우리 고르머니도 나와 그러니까 동영상에 이게 안 나오잖아요 맞아 이게 안 나오잖아요 동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 오늘은 쓰고 우리는 어렸을 때 뭐 해동창 보람에 나는 해동창 바람에 이제 알았더니 보람에, 보람에 이게 내 이름인 거야. 해동창도 그 이름이고 옛날에 몽고족이니까 그러니까 매를 바쳤잖아 응방 예. 매를 이렇게 저기 해서 훈련시켜서 바치고 그랬는데 그때가 수진이도 다 그 매 이름 네. 수진이 날진이 네. 해동창 보람에 네. 다 우리나라 매를 갖다 이렇게 받았어. 네. 네. 그래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는 그래서 뭐지 새가 아니 뭐지 수진이 날진이 해동창 바람에 해동창 바람에 해동창 바람에 그게 말했어요 해동창 바람에 떠났다 바람에 전조 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능수버들 가지 늘어진데 갯골이란 짝을 지어 이 산으로 가면 갯골이 수레 먼저 그랬어 차는 소리야 귀찮아 아니 소란지라고 우리 세탈이 완창하고 있잖아 세탈이 완창 어떻게 되었어 엄청 귀찮고 다행히 완창 다했어 어디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가사를 잘못 해요. 기회가 없잖아. 세타령 저 다음 발표 때 세타령 한번 해보든지. 소민님 네. 다음번에 해요. 네. 세타령. 근데 가까운데 해도 그게 나오더만요. 그 뭐 그 수진이 날진이 수진이 날진이 남은 사람도 수진이 날진이 해동 처음 보람에 수영도 얼른 동설령 고개라도 따라서 갈까 보다 그렇게 하잖아 아니 눈물이 나는 노래야 그냥 그저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그 연자가 그 제리인가 제리 연자씨 얼마나 이게 가슴이 찌가는 것이냐고 아니면 뭔 사연 있어가지고 또 괜찮아 쫑쫑하니까 원해 이게 한편의 오페라야 오페라 그럼 저기 또 그냥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와 얼마나 애절하면은 그 처마 밑에 집을 짓고 그냥 한장한장 알고 들으니까 진짜. 도련님 계신 곳에 네, 그러니까 도련님이 나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 지금 안에서 안 데려가고 기생딸이라고 안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안 데려가고 그 집에서 나를 문전박 대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람으로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나를 못 데리고 산다면 내가 존재감 없이 그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가 되어서라도 도련님을 보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요.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주고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자기 집 안에 못 받들어서 나를 못 데려가니까 나가 그 집에 가서 처마 끝에다 집을 짓고 사는 제비가 되어서라도 살고 싶다는 것이요. 반면 지금 안 나갖고 그냥 만난 정의를 이런 거지고 지금 가는 거네 또. 아 이게 오예. 근데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새가 돼서 찾아가겠다는 거는 도쿄 고우를 막론하고 다 나온 다 나와 그렇지. 새가 되어서 찾아가게 너무 슬프지 네.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들으니까 이제는 와 가슴이 아프다 진짜 이게
내년에 이거 부르시면 더. 아이 미쳤다니까. 소리 하시다가 오시거든. 눈물만 나오면 어떻다는 게. 눈물만, 눈물만. 다음 주에 이렇게 통과하셔야 돼. 그래서 풍류당 영상만 보고 3년을 내공을 쌓으셨어. 풍류당 입당을 하셨다니까. 쓰고! 아이고.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아, 그거 이제 나오죠, 차차. 차차 하면 나오지. 터져요, 이제. 나도 요새 지금 내가 감기하고 위장병이 함께 와가지고 나 지금 요새 죽을 고생하고 있거든. 위장병. 그래가지고 그놈이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 아직 회복 중이라 목이 더 빨리 잠기고 안 좋아. 지금 병 중이야. 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내가 병 중이야. 그 내가 어느 날이지 뭐야? 나가 그 월요일인가? 나 죽을라서 안 났어. 가만있어. 오늘 수요일이지? 월요일날 외출도 못해. 월요일날. 월요일날. 월요일날 제가요 인생한테 가려고 하루종일 이불 둘러쓰고 누워서 자고 죽도 한 번도 못 먹다가 밤이 되어서야 저녁이 되어서야 이 양반이 사온 죽 중에서 딱 두 수저 따로 떠갖고 그걸 먹는데 그놈도 구역질라서 못 먹거더라. 그거 무덤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죽을 좀 먹은 놈이 어떻게 속이 다락다락해 이러고 쓰리고 아프고 죽으라서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림을 안 해야 되는데 뭐 살림 쌓아놓은 거 느닷없이 막 치우고 냉장고 대청소를 막 하고 이 추운데 그러니 그게 몸에 얼음이 들어가지 내가 하지 말았는데 그러니까 살림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쌓아놓은 일을 또 못 보니까 일을 막 못 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냉장 속 비누 얼마나 먹고 추한 냄새나. 그걸 갖다 다 처리하고 자고.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런 밤새 갖다 다 버리고 스치고 이렇게 오고 이제 그 김치가 새로 왔어. 주문을 넣은 김치가. 김자김치가. 나가 김치 담았으면 김치 담아도 어차피 내가 죽어. 그 힘들어서. 그 허리까지 부상당했잖아. 그랬으니까 그 못하고 그래서 김장국이 고창에 김치명인이 뜬만. 그리고 그 김치 명인한테 김치를 주문을 해봐. 아, 맛있어요. 그놈을 갖다 이제 딱 가다 이제 왔는디 베란다에서 그놈 씌워버리면 안 되잖아. 그 아까운 김치. 그러니까는 그냥 그놈을 어떻게 이제 와갖고 그놈을 넣었다. 그놈을 넣으면서 내가 그 죽을 똥을 치고 났더니만은 내가 월요일 날 와요. 오늘 내가 사람이 뒤에서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들라서 갖고. 다 그런 거 살아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조금 더 해왔어. 저희 재비 정보를 해왔어. 그러잖아 아까 연자라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그 재비 정보, 연자씨 정보를 합시다. 재비 만나야지. 재비 만나고. 근데 너는 환자라 병원은 고과야 너는의 사모 동풍을 타보네. 좋아요. 그놈을 이제 한 다음에 제비정보로 들어갑니다. 하고 우리가 제비정보를 막 떨어지고 또 하고서 우리가 노정기로 또 넘어가야지.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까? 응?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까? 거실 이 국가에 한 번 더 네, 해서 그러니까. 마무리 땡이를 하고서는 여기 아이고 이놈을 또 부지런히 잘해야 또 놀부 노정기를 배운 게 제비 노정기를 먼저 완실하게 해야지. 놀부 노정기가 또 참 별스럽더라. 놀부 노정기를 또 이놈 배운 끝에 놀부 노정기를 배울 거야. 비교해서 불러보라고. 사뭇 달러. 그럼 응고 좀 해볼까? 아니다. 저기 국화야 너는 어이. 자 국화야 너는 어이. 너 이런 한 꼭지 마무리하고 국화야 시작. 국화야 너는 어이. 아이
그러면 이제 흥보가 중에서 제비 정곡.